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서비스업의 체감 경기도 뚜렷하게 살아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10월 기업 경기 실사 지수를 보면 이번 달 모든 산업의 업황 실적 PSI는 86으로 전달보다 2포인트 올랐습니다. 원자재 가격과 유가 강세, 원달러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금속 가공과 화학물질 제품의 업황 부진 속에 제조업 업황은 PSI는 90으로 9월과 같았습니다. 반면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은 5포인트나 뛰어 2018년 5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업의 업황 BSI가 13포인트나 뛰었고 내수 회복과 신규 수주 증가를 바탕으로 도소매업과 건설업도 각각 8포인트, 5포인트씩 올랐습니다. 김대진 한은경제통계국 기업통계팀장은 제조업은 전반적으로 공급 병목 현상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지만 서비스업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든 데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실적이 좋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